이슈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엮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뭐 레몬레인도 그렇고 FN가이드도 그렇고 뭐 또 고려아연도 그렇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하나의 거의 테마로 자리 잡는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스탁의 김태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데일리 TV 그리고 파이널샷에는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아주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레몬레인을 가지고 오셨는데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1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레몬레인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 지분 사안은 또 어떻고 현재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먼저 네.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몬레인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이 업체가 이 오랫동안 이 드라마를 여러 편 제작해 왔는데요. 그 많은 그 제작편 수 중에 시장에서 이 충분히 검증받은 드라마 제작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동래 대표가 이 위직스 그 스튜디오라는 데부터 이 경영권을 넘겨받고 나서 이 창업자로서 이제 다시 컴백해서 경영권 전면에 들어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자금력이 이제 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요즘 드라마들이 대작들을 중심으로 많이 시장에서 이제 그 시청자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그런 대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이정재 배우가 이제 이 속해 최대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권을 이 김동래 대표가 그대로 가져가는 조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인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서 경영권을 가져가겠다고 직접 행사하겠다고 이번에 이사진 교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앞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M&A는 창업주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FI로 들어왔던 제3자 배정이나 다른 형태의 투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가져간 쪽이 이 2대주주나 또 최대주를 갖고는 있지만 경영권을 기존 창업주에게 그대로 주고 같이 동업 형태로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경영권을 다시 행사하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장에서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레몬레인 이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아마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미 창업주가 있습니다. 김 대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그룹이 돈을 들고 이 레몬레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이 좀 흘러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 보니까는 거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이 승률이 높은 상황이던데 거의 네. 뭐 승리를 한 셈이죠. 네. 이제 그 다음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인력들은 또 어떻게 그렇죠. 또 운영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앞으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제작할지 이거에 네.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경영을 하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요즘 이제 드라마 제작사는 실적이 드라마를 1년에 몇 편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년까지 해서 이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3편 정도밖에 제작을 못해서 실적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년을 거치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5편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올해 2024년을 목표로 6개의 드라마를 내놓겠다고 작년에 그 IR에서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번에 지금 상반기에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올해 맥시멈으로 해야 드라마 제작 편수가 3편 정도밖에 안 나오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경영권 분쟁이 법원에서 요번에 이제 가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서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김동래 대표 쪽의 소송이 그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이 경영권은 다음 달 10월 31일 날 임시유청을 통해서 이사들이 새로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서 선임한 이 이사들이 들어오면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향후 이 레몽레인의 경영권을 가져간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경영을 해갈 것이냐에 따라서 레몽레인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임시주총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또 정관을 개정하는 이런 것들을 임시주총에 같이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런 것들이 향후 경영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이 시장에서 레몽레인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뭐 지금까지 레몽레인에 있었던 작가들, PD들 뭐 계속해서 같이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김동래 대표는 오랫동안 드라마를 제작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여러 히트 작품을 만드셨던 분이고 이분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감독이나 PD 또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좀 색다르게 배우들 중심에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정재 배우가 최대주주로 있고 그다음에 정우성 배우도 그 자생인 배우도 여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레몽레인의 이사로 이 등재되는데 다음 달 임시총회에서 이정재 배우와 이 정우성 배우도 이사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12월 달에 이제 이정재 배우가 주연으로 참여하는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뭐 OTT에서 이제 그 공개가 될 텐데요. 넷플릭스요. 그렇게 되면 말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정재 배우라는 몸값 때문에도 레몽레인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그 이름이 자주 회자되고 시장 그 뉴스를 많이 타게 되면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레몽레인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매수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효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면에서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자칫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레몽레인 현재 이제 경영권 분쟁은 거의 끝나가는 사안이고 그 다음 경영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시장의 주요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대작들이 잘 또 성공이 될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주가를 결정짓는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 쪽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참 드라마가 다 재밌는 걸 많이 만들었는데 말씀처럼 많이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뭐 실적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환경이 수익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이 재벌집 그 막내아들처럼 온 국민이 다 본 이 드라마, 이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은 그 IP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외부에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부 투자를 받은 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우들 중심의 그 연예 기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기존의 이 레몽레인이라는 이 드라마 제작사와 또 연예인들 그 배우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서로 코웍을 해서 회사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는 향후 경영에서 그게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가 이게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일반 투자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재무적으로는 괜찮나요? 네, 이 기본적으로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즉 실적이 좋으면 미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가는 그걸 선반영해서 먼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다음 달 10월 31일 날 한 임시주총에서 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전환사채나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들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놨습니다. 그 말 뜻은 외부 자금을 더 수혈받아서 이걸 갖고 M&A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대작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투자하든지 이런 것에 사용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인수가 끝나고 나서 이 경영권을 가져간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서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
레몽레인의 기업 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높아야만 전환사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레몽레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즉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예측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다음 달 임시추천이 끝나고 나서 확실히 레몽레인의 경영권을 가져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교환 사채라든지 이제 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에 따른 뭐 주가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야만 그죠.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을 할 때는 나비빌까지 채권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야만 신규 자금이 대규모로 회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 자금을 갖고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콜옵션은 1년 내에 행사를 할 수 있고 풋옵션은 2년 후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은 이 발행자, 즉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풋옵션은 이 채권자, 그러니까 투자자를 위해서 이걸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를 끌어올리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채권자들의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암묵적인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 계약서 상에는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이 투자가 끝나고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일단은 이 채권자 채권에 투자해 주신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양반들의 그 전환 가격을 가장 낮춰주는 쪽으로 이 주가의 방향이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 발행하기 전에는 호재성 재료가 많지만 발행한 이후에는 호재성 재료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악재들이 민감하게 반응돼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가격을 전환가 사채의 가격을 낮게 이제 전환해주는 그런 그 공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발행 시점에 약 30% 내지는 20% 정도의 가장 낮은 가격에서 이 최저 변환가격이 있습니다. 최저 전환가격이 있는데요. 그 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주가를 끌어올리죠. 왜냐하면 그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호재성 재료를 다시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채권을 갖고 있는 전환사채를 투자하신 분들이 주식으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네. 레몽레인에 대해서 향후 내년 1년까지 길게 보시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환사채 부분은 사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뭐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는 분명히 올라가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선한스탁의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